그러다 보니 식사 때를 놓치기 일쑤다. 아, 나갔다가 사모님들 갑자기 많이 밀려오셔가지고 다시 밥 먹으러 못 들어올 때도 그럼 이제 찬밥을 다시 먹는 거죠. 찬 국과 찬밥을. 하루 3교대로 일하지만 퇴근 무렵이 되면 간호사들도 파김치가 된다. 오늘 살 빠진 것 같아. 팔다리 다 저려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그 과정을 같이 저희랑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명 분만하면 힘이 좀 빠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분만 많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뻗죠.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지치지 않는 건 그들의 손에서 고귀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자부심 때문일 것이다. 분만실엔 밤낮이 따로 없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선 이를 악물고 분만 중인 산모들이 있다. 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분만 준비를 하는 간호사들. 응급 상황일수록 팀워크는 빛을 발한다. 둘째 아가씨고요. 거의 다 열려서 오셔서 저희가 바로 분만해야 될 것 같아요. 분만실에선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수없이 많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분만실로 직행하는 산모.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일수록 더 침착해진다. 블리딩은 봤다는 거죠. 어느새 완벽하게 분만 준비를 마친 간호사들.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모의 남편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보통 이제 진통 오면은 오잖아요. 조금씩 진통 오기 시작하면. 진통 와가지고 온 건데. 응. 오늘 참을성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분만 과정 중에도 돌발 상황은 많다. 오늘처럼 오자마자 분만하는 산모도 있고 예정일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조산하는 산모들도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모든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희들은 또 바늘이 좀 큰 바늘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면 산모들은 항상 응급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출혈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을 걸 대비했으니까. 조금만 늦었다면 차에서 출산했을지도 모를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럴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잘하신다 도와주세요. 조금만 있다가 산모님 조금만 힘주세요. 잘하셔서 조금만 더. 아우 잘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당직실에서 쉬던 의사가 도착하자 본격적인 분만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미 병원으로 올 때 자궁문이 거의 열린 산모. 하지만 출산을 위해선 마지막 진통을 피해갈 수 없다. 진통이 느껴지죠? 진통이 느껴지면서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고 이뻐라. 아들, 다리를 편하게 밀어보세요. 기구가 잘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초산 때는 정신이 없었다는 산모. 두 번째 출산이라 여유가 생겼는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교감을 나눈다. 간호사들은 아기의 호흡수와 심박수, 근긴장도와 반사신경을 확인한다. 또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피부색이 붉거나 푸르지는 않는지 관찰한다. 분만실의 주인공은 산모다. 의료진은 순산을 돕고 위험 상황을 막아주는 조연일 뿐이다. 진행된 상태로 와가지고 보통 분만할 틈도 없이 빨리 진행됐죠.
출산 후 산모는 자궁 무력증이나 골반 감염 같은 합병증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특히 출혈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한다. 진행이 이게 자궁 수축이라는 게 너무 잘 안 돼도 그러니까 분만의 진행이 너무 안 돼도 자궁 힘들어서 자궁 수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급속분만 너무 분만이 빨리 돼도 오히려 또 그게 또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모분은 근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약을 쓰고 나서 경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진 분만 때문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근무 중인 간호사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많지만 그들 역시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힘을 얻는다. 엄마 오늘 몇 끈이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열네, 열다섯. 오늘 많이 했어요. 뿌듯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산부인과 분만실. 간호사들은 다음 팀과 교대하고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을 지키는 이가 있다. 남자 의사들끼리 돌아가며 맞는 당직 근무. 쉰의 나이에 보직도 있지만 당직에 있어 특혜란 없다. 네, 뭐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야.